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춘천의 중도라고 하는 곳이고요. 때는 2015년 춘천 레고랜드 개발 부지 내 국내 최대 청동기 유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후 유적과 유물이 계속 나오면서 이곳 중도가 논란이 되어서 계속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문득 제가 이번에 이곳 중도에 있는 유적지 소식이 궁금해서 한번 이곳을 찾아와 봤는데, 그 당시에도 레고랜드를 만드냐 마느냐, 뭐 유적지, 유적공원을 만드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 현장을 찾아와 봤는데, 이곳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레고랜드로 가는 길인데, 옆에 보시면 유적지에 관련된 플랜카드가 쭉 걸려 있네요. 이 중도 유적지와 레고랜드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현재입니다. 이곳 중도에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표지판인 것 같고요. 흔히 중도 원삼국 시대 환호보존 유적이라고 하고요. 원삼국 시대가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삼국 시대가 오는 그 초기를 말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사진이 있고요. 원래 이곳 레고랜드 옆에 유적 박물관과 유적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 땅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유적지가 발견된 오른쪽에는 2022년에 개장한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가고 싶지만 오늘은 혼자라서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중도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적석총 공원이라고 있네요. 고인돌 팻말 중심으로 고인돌이 1기, 2기, 3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적석총과 고인돌이 있고요. 1972년에 발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인돌은 좀 규모가 작은 고인돌이고요. 놀라운 건이 돌돌 안에서 숲과 함께 어린아이의 엉겨붙은 뼈 조각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런 작은 데서 뭐가 나올 수 있나? 다른 고인돌 하나고요. 덮개돌이 다른 고인돌보다는 두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까 두 개의 고인돌보다는 별로 간지가 안 나네요. 그리고 고인돌 근처에 적석총 두 기가 있고요. 이곳 적석총이 만주와 압록강 부근에 있는 고구려계통의 돌무지 무덤과 비슷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기의 무덤의 규모가 생각보다는 크고요. 당시 이곳 2, 3세기에 춘천 일대 권력을 잡았던 계급들의 무덤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와, 이 적석총은 진짜 크네요. 약간 경주에 온 느낌 나네. 청동기 시대 이후 집터와 남방식 고인돌, 그리고 돌무지 무덤 등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곳이 더 대박인 것은 청동기 시대 유적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적들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추정하자면 이곳 중도에 고조선 때부터 그 이후에 역사가 쭉 이어져 왔으니 이곳에 큰 도시가 있었던 것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곳에 3기의 고인돌과 2기의 적석총이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곳은 하중도 생태공원이라는 곳인데 작은 문화재들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지만 고인돌은 커서 수송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임시로 보관되어져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몇 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비닐하우스가 한 네다섯 개 되는 것 같고요. 아직도 이렇게 임시로 보관한다고 팻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검은 천막 밑에 해체된 고인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다시 그 해체된 고인돌이 조합하기가 힘들어져서 아마 잘 보존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게 없는 고대 유적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진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대해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 부지의 주인인 중도개발공사가 35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유적 박물관과 유적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던데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참 강원도에 돈을 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빌리면 이게 혈세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여기 있는 레고랜드와 그리고 중도개발공사가 서로 좀 잘 해결해서 레고랜드도 어떻게 보면 잘 유지되고 그리고 유적지와 박물관도 잘 조성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영상과는 다르게 좀 역사 고발 프로그램 같은 느낌으로 찍었는데 제가 진짜 여기 상황이 한번 궁금해서 보긴 했거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